마을의 원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안녕하세요. 뚝딱이 원님. 뚝딱이 원님. 포도청에 귀여운 송아지가 태어났대요. 어, 정말요? 네. 어서 가봐요. 그러시죠. 네. 형님, 괜찮아요? 아이고, 하마터면 돈 떨어 드릴 뻔했네. 어화 둥둥 어여버라 번쩍이는 내 금화여. 얼씨구나 절씨구나 번쩍이는 금화 500년. 옷을 살까 집을 살까 산에 진미 다 먹어볼까. 얼씨구나 절씨구나 번쩍이는 금화 500년. 아니야 이리 오너라. 많이 모셨어요? 가방 이리 주시지. 손 주워. 야! 어디서 그냥 보따리에 손을 대고 그래? 예. 저기, 우리가 배가 고프니까 얼른 들어가서 밥을 좀 내오도록 하여라. 예. 얼른 가서. 형님! 아이, 얼른 그 보따리 구경 좀 시켜주세요. 아이고, 그럴까. 예. 좋아. 예. 그럼 먼저, 제일 위에 어디 보자. 그렇지. 제일 위에. 짠, 집신. 아하, 집신. 그러면 그, 집신 아래. 버섯. 아, 그렇지. 다음은 버섯 아래. 오백냥. 없다. 오백냥 없어. 오백냥 없어. 뭐야? 어디 갔어? 오백냥. 아, 이 오백냥. 마님. 뭘 찾으시는데요? 야. 네? 너지. 네가 가져갔지. 아이고, 도대체 뭘 가져갔단 말씀이세요? 우리가 땅을 팔아받은 금화 500냥! 아, 아니에요! 전 몰라요! 아유, 난 죽었네! 난 망했네! 아이고, 500냥! 어떡해. 마님! 이것 좀 보세요! 왜? 여기가 이렇게 찢어진 걸 보니까 길에 떨어졌나 봐. 떨어져! 아이고! 아이고, 도착이 글렀다. 아이고, 어떻게 도착이 글렀어. 아이고, 울지만 마시고 저 장터에 벽보라도 붙여보는 게 어떨까요? 벽보? 예. 아, 네. 주운 사람에게 큰 상금을 준다고 하면 혹시 다시 돌려줄지도 모르잖아요. 상금? 아이고, 얼마나? 백냥? 백냥? 아이고, 돈 아까워. 아이고, 동생. 아니다. 아니야. 그냥 500냥을 잃어버리느니 100냥을 써서라도 돈을 찾아야지. 그럼 그게 낫지. 자, 얼른 앞장서라. 앞장서라. 가자. 가시죠. 아이고, 500냥. 풀칠을 해서 됐지? 풀칠을 해서 풀을 아이고, 우리 오늘은 이것만 얼른 팔고 들어갑시다. 아이, 그럽시다. 예. 아이고. 아유, 근데 그 벽에다 뭘 붙이는 거예요? 아, 예. 아이, 저희 주인마님들께서 잃어버린 돈보따리를 찾고 있거든요. 예, 그 금화 500냥이 들어있는데 찾아주신 사람에게 상금 100냥을 주신대요. 100냥? 아유, 500냥이나. 아유, 그렇게 큰 돈을 어쩌다 그렇게 잃어버리셨대 그래. 아유, 그러게 말이. 아유, 여보. 어? 아까 우리 오던 길에 그 산길에서 준 그 보따리. 보따리라고요? 그렇지. 아까 나무하다가
산길에서 하나 주워서 가지고 왔지. 아이고, 그거 얼른 열어봐요. 이분들이 찾는 그 보따리일지도 모르잖아요. 네, 인설마. 그래도 얼른요. 한번 볼까? 에이, 아니, 그래, 어디 있더라, 여기다가. 어이구, 요 사이에 있네, 요 사이에 있네. 자, 어이구, 묵직한데? 아이고, 열어봅시다. 자. 이게 다 얼마야? 100냥, 200냥, 300냥, 400냥, 500냥. 이거예요. 우리가 찾던 보따리가 이거예요. 아이고, 많이. 많이. 돈 봤다. 돈 봤다. 절시구나, 절시구나. 번쩍이는 금화 500냥. 이게 저 찾으시던 보따리 맞나요? 맞다 맞아. 여기 쓰여 있잖아. 봐봐, 우리 거. 어디요? 그런 건 없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나무꾼 양반 정말 고맙소. 맞아. 그럼 우린 네. 이만. 마님. 왜? 상금을 주셔야죠. 상금? 예. 상금 백냥. 예. 아, 이거 그렇지. 상금 백냥. 에이고 참. 아, 여기 형님, 잠시만요. 아, 이거 다 우리 돈이잖아요. 아, 이거 백냥을 왜 줘? 그만. 그렇지. 이게 원래 우리 돈이지. 우리 돈이. 우리 돈을 우리가 찾았는데 왜 저 사람들한테 돈을 줘야 돼? 그러니까. 그럼 아. 옳거니 그럼 있지. 예게이 도둑놈들아. 예. 아이 도둑놈이란 저요. 에이 도둑놈아. 썩 백냥 대놓지 못해.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요? 원래 이 보따리에는 600냥이 들어있었느니라. 하지만 마님, 그 안에는 500냥이 들어있다. 야, 이 녀석! 네가 뭘 안다고 조용히 못해. 놈들! 몽둥이 찜질을 맡기 전에 얼른 없어진 돈 100냥 내놓거라. 아이고, 아닙니다요. 그 안에는 분명 500냥이 들어있었습니다요. 아이고, 잃어버린 돈을 찾아드렸는데 아이고, 억울합니다요. 당장 돈 100냥 내놓던지. 몽둥이 찜질을 당해서 이 마을을 썩 떠나던지. 억울합니다요. 억울해. 억울하긴 뭐가 억울해. 썩 꺼지지 못해. 아이고 저기 원님이 오십니다요. 아이고 원님. 아이고 원님, 저기 나무꾼 부부께서 저희 마님들 돈을 훔쳐갔다고 하는데. 예, 판결을 좀 내려주십시오. 예. 아유, 원님, 저희는 정말 억울합니다요. 그래? 대체 무슨 일인지 자세히 한번 말해보거라. 아니, 그게 어떻게 되냐. 오호, 그래? 좋다. 그럼 내가 딱 한 가지씩만 묻겠다. 너희가 잃어버린 보따리에 분명 금화가 600냥 들어있었느냐? 예. 그럼 나무꾼 부부가 준 이 보따리에는 금화가 분명 500냥밖에 없었다고? 예, 언니. 거봐. 그러니까 여기 있던 600냥 중에 100냥을 훔쳐간 거라니까. 좋다. 판결을 내리겠다. 예. 이 보따리는 원래 500냥밖에 없었으니 600냥을 잃어버린 부자 형제의 것이 아니다. 아이고, 뭐다? 뭐라고요? 여봐라, 주인 없는 이 500냥은 나무꾼에게 주도록 해라. 아이고 언니. 아이고 언니 감사합니다. 아이고 언니 감사합니다. 아니,
500냥 아끼려다가 500냥을 잃었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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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욕심 좀 그만이지. 지혜로운 원님 뚝딱이 덕분에 욕심쟁이들은 혼이 났고 착한 나무꾼은 부자가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재밌었나요? 그럼 모든 뚝딱이처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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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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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열정적인 해양도시 부산에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한 모여라 가족들을 소개합니다! 두근대며 기다렸지 설레며 기다렸지 더 힘차!